우리나라의 할렐루야. Hallelujah.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뭐 정치, 경제, 평론과 달리 좀 새로운 그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전 케냐 선교사를 지내시고 지금은 지맨의 대표로서 해외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와 교육 그리고 지원에 심혈을 기르고 있는 김정한 선교사님 모시고 이 코비드-19 이후에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처한 그런 위치나 또 앞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예, 잘 아주 보이시죠?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곁에 네.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케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예, 케냐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케냐는 제가 86년 초부터 91년 말까지 만 6년 있었습니다. 케냐가 네. 저희들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마사이족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륙 국가죠. 그렇죠. 아니 그 동해 그 몬바사라고요. 예. 인도양 쪽에 있는 바다는 있지만 예, 마사이 부족은 이제 내륙 쪽에 있습니다. 몬바사가 네. 아주 유명한 어항으로 알려진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동부아프리카의 그게 중심 항구죠. 그래서 동부아프리카를 오는 물건들은 거의 그쪽으로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네. 뭐 이런 데하고도 가깝겠네요. 네, 마다가스카르는 줄임말로 거기 있는 분들은 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다. 근데 마다는 예, 한참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거기는 살림살이가 좀 어떻습니까? 나라 살림살이가. 제가 있을 때는 뭐 1인당 평균 GNP가 한 100에서 150불 사이였는데요. 지금은 한 3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네. 그러면 이제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사이 부족 마을에서 살면서 예, 선교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젊은 날 선교 사역 하실 때 한참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그 모습들이 예, 30년 전 예. 네. 근데 네. 그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나 지금도 이렇게 추억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으면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밤 하늘이 아, 그 이 굉장히 아름답다든지 예. 이런 이야기 네. 마사이족은 어떻다든지 이런 이야기 네 그러면 그냥 대표적인 사진을 예. 제가 한번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여기서 그게 보이시죠? 약간만 이거는... 약간만 올려보시죠. 약간만 네네 예 조금 더 내리시고 네. 예 그 정도 유지하시면 네. 잘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아, 예. 조금 더 올리셔야겠네요. 조금 더 네네 예예 예. 조금 더 예, 예, 네.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예, 여기 어디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을 저희 집에서 찍은 건데요. 그래 날이 깨끗하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집이 예, 이 양철 집인데요. 예, 저희 그 배경으로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조금 더 올려 보시죠. 이것도 네. 이제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건설한 거죠. 예예예. 예, 예. 거기 허허 벌판에 그 마을 추장이 땅을 줘서 예, 선교부를 이제 만들어서 예. 예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 이때는 이제 사람들 네 사람들로 본다면 참 이 마사이족이 유명한 부족인데요. 그 마사이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하, 그 예. 마사이 모란이라고 전사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춘기 좀 지나면은 그 공동생활 한 2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도 실제 사냥도 하고 이제 법으로는 사자를 사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을. 그러나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관습이 있어서 사실은 몰래 몰래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마을 속에서. 예. 네. 모란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뭐 사역을 예. 네. 그뭐 사역으로 본다면 뭐몇 장만 더 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마사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여인들의 복장 모습이고요. 예. 머리는 다 이렇게 빡빡 깎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지금 찬양하는 찬양대 모습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예배하고 예 이제 이런 모습이고 뭐그 외에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른들 리터레시 클래스도 했고 또 아이들 야학도 했고 유치원도 했고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아직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생년월일이 없었어요. 하하. 태어난 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 글씨도 모르죠. 근데 마사이 말로 성경이 번역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알파벳을 가리키면서 마사이 말로 읽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마 여기서는 이제 마마라고 그러는데 이 마마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이제 하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지만 좀 보면은 이 마사이 마마들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몇 장만 더뭐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고요. 아주 좋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저도 거기 노트북 쓰지 있으면서 않더라도 예.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엔조이했습니다. 그 자연이 너무 좋고 집 가까이 뭐그 기린도 오고 타조떼도 오고 그러면서 아주 좀 엔조이했고요. 이게 저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축헌금은 현대식으로 어디서 많이 됐습니까? 그 건축헌금을. 당시는 그 당시는 이제 지원해주는 후원 파송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 위주로 그 당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워낙 여기가 그 물가가 쌌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은 작은 돈으로 이런 건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제 집사람이 이런 그저 크리닉 같이 제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예. 뭐 물이 없어서 뭐 머리도 좀 이상하고 뭐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마을 사람들 오면은 약도 주고 또 마을 어린이들 유치원도 우리가 해서 아이들 좀 가리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또 야학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이제 젊을 때 사진이지만 밤에는 이제 이런 호롱불로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 호롱불로 살면서 야학을 어린애들 얘네들이 나이가 열몇 살이 돼도 소 키우고 양 키우느라고 학교를 안 가요. 학교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야학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신학교 간 사람도 많고 제가 떠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교회가 저희가 이제 두 개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그 대표 되시는 그 임종표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한 60개가 늘었다고 교회가 하하. 마사이 그 숲속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또 역사해 주신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젊은 날에 김정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하신 걸 보면서 조선에 왔던 또 조선에 와가지고 그런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그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분들 다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하나가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기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개척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그게 다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같이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네,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풀러 선교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예, 풀러 띠올로지컬 세미나리. 예, 거기 이제 가서 좀 선교학을 공부해서 저 서부 아프리카의 그 무슬림권을 좀더 향해서 가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다시 나올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왔었습니다. 네. 그 선교사로 파송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언제 그런 결정이라든지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참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면서 임진강 강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늘 보초 쓰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아,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예,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주신 생각이 아마 아프리카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했고, 그리고 그때 저의 동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청년 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거 뭐, 인생의 계획이나 그런 것도 큰 것은 없었지만,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한 마음으로 그냥 찾다 보니까 또 임종표 선교사님이시란 분이 먼저 가 계셨는데, 예, 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가 나이가 우리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8. 한국 나이로 28. 네. 그러면 아주 열심히 그 활동을 하셨겠네요. 네. 뭐, 예,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요. 그 마사이 가니까 이제 그때 또 군대 제대하고 얼마 있었으니까 그 모든 거를 아무리 열악해도 그냥 다 엔조이 하는 마음이었어요. 물이 없고 전기가 없고 동네 뭐 앞에 사자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위험 이런 것도 계속 낭만적인 생각이 들고, 예, 마사이 사람들 보면 기쁘고 즐겁고, 예, 뭐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의로 선교를 하신 건데, 그럼 네. 여기서 함께 나가신 거네요. 아, 그러진 않고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감리교 파송으로 갔었고, 거기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미국에 이미 가 있었던 교포예요. 하하. 그 시민권 있는 교포.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돼 있었는데, 저랑 동갑인 그 어떤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왔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제가 있는 마사이 마을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됐는데, 가서 자기 그 와이프의 절친인 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예, 그래서 소개를 받고, 예, 저는 가서 먼저 3년, 예, 그냥 미혼으로 청각으로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편지하고, 그러다가 사진 몇장 주고받다가 그냥, 바로,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하고 다시 또 3년을 들어갔죠. 네. 한국에서 파송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상동 감리교회라고요. 옛날에 그 스크랜튼 선교사 그분이 그 남대문 그문 밖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화여대를 세우셨고, 이화여고. 그래서 이제 그 상동 감리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 시청 앞, 지금 세로나백화점이라고 아시죠? 예. 예, 그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뭐 정동교회라든지 세문안 교회라든지 이렇게 역사를 자랑하는 데가 있지만 제가 그 미국 선교사들의 그 역사를 정리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런 책을 지으면서 보니까 정말 그 스크랜턴 모자가 있었던 세웠던 그런 남대문 상동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더군요. 네. 거기에 그 이승만 박사님도 거기 그 애벽 청년회라고, 예, 거기서 활동을 하셨었고요. 또 이준 열사, 네덜란드 헤이그인가요? 거기 가서 그 만국 그 평화회의 할때 가서 좀 이렇게
자결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게 하셨죠? 예. 예, 우리 그 상동교회 청년부 소속이었습니다. 예. 네. 어떻든 거기에 스크랜턴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아들 되시는 분들은 의로 성교를 오셔가지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네. 그런 그 보구여관이라는 그런 거를 아마 그때는 이제 또, 예, 교회 그 자리에 공옥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예. 공옥 학교. 예, 거기서 이제 그 교육 사역이 시작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아현 고개에 있는 또 아현 감리교회죠. 큰 교회. 예, 거기도, 예, 그 예, 교회도 아마 그렇습니다.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아마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그 의료 그 보건소 같은 거. 예, 그런 네, 것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던 그런 네,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정동교회도 예, 시작하셨죠. 하셨고. 정동 예. 감리교회. 그리고 또 감리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 스크랜턴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책은 이만한 그런 평전을 남겼죠. 그런데 어머니 못지않게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참그글 쓰면서 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죠. 굉장히 참, 네, 참 귀하십니다. 예, 네. 역사가 있는 원래 분이. 선교사들이 부부가 오는데 이분들은 모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 선교사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한말 정도의 조선 땅이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오지 가운데 오지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풍토병도 많았고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네, 그리고 오자마자 또몇 개월 후에 돌아가신 처녀 여자 선교사님도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예. 참, 뭐, 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배 타고 가다가 또, 배 파손으로 익사하신 분이고, 예. 그 선교사님 이름이 유명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펜젤레입니다. 아펜젤르가 예, 그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갔다가 배가 파손됐는데 그 구명, 자기도 구명조끼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처녀 아이한테 주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익사했다고 그런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아마 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모임을 갖기 위해서 갔었다가 아마 돌아가신 난파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인데 네. 어떻든 그 한국의 교회사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빛을 많이 진 그런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 청년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하셨죠.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었던 경험으로 그때 와서 공부할 때가 이제 95년, 6년 그때였는데요. 그때 그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막 시작된 게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 선교. 그런데 예, 단기 선교가 아직 자리를 이제 잡기 시작하는 그런 때 우리 2세들, 청년들이 좀 가고 싶지만 훈련이 안 되거나 또 인원이 모자르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조그만 교회들을 모아서 2세들, 영어권 2세들을 훈련해서 팀을 보내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활성화가 됐고, 예, 뭐 지금 제 기억엔 어림잡아 한 200교회 정도 한인 LA 지역에 예, 거기 작은 교회들 2세들을 좀 동원하고 예, 보내고 한 44나라 정도 한 70팀 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뭐 백인 뭐그 중국의 2세들 일본 2세들 다 영어권이니까 그때는 다 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활동하시는 게 지맨이죠. 네, 지면입니다. 지맨 레디오 또 그냥 지맨 네. 유니버시티 그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는 그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지원 기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지면이라는 것은 글로벌 미니스트리스 Alliance for Networking이라고 해서 그 선교지에 지금 다양한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숫자로는 한 155가지 정도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생활하는 모든 영역의 그 부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사역으로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 같은 동종의 사역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원 사역. 그러면 고아원 사역을 하는 것이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서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아원 사역을 나누고 뭐 신학교 사역 그러면 신학교 사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룹핑을 하고 또각 그룹끼리 서로 연계가 되도록 네트워크를 해주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 그 전략이고 동시에 이제 미주에 있는 전문인들 또 일반 성도님들 중에 그 분야를 일하셨던 분들이 그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밖에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들, 특히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님들 지원해 주는 사역. 그다음에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시작한 일이 앞으로 오는 세대는 그 인터넷으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 선교계가 원활하겠다 해서 그때는 오디오 중심으로 인터넷 온라인 선교 전문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매월 한 120나라 이상, 지금 선교사들이 170나라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한두 나라, 122나라 정도가 평균, 접속을 해서 듣고 있고, 그것이 또 감사한 게, 영상으로만 하지 않고, 그 오디오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야 인터넷이 약한 지역은, 그것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계에서 많이 알려지고, 뭐,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달라, 이런 사람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LA에서 제가 케냐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지맨, 예, 네, 지맨이니까 한번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한국으로 번역하면은 지금 기관 명칭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관 이름을 한국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국으로는 글로벌 사역 연합 네트워크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역 연합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정한 선교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 머릿속에는 번뜩 떠오르는 것이 선교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정확한 이해인가, 이해가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히 우리 공 박사님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다양한 사역들이 지금 이제 하나로 모여지고 그것을 플랫폼의 개념으로 그것을 다시 이제 나누고 네트워크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시작이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이 선교사님들 전 세계 지금 이제 매월 122개국에 계신 분들이 접속하니까 그 네, 평균 선교 접속 전 세계 선교계에 계신 분들이 일종의 이제 정보 교류, 그다음에 또뭐 노하우 공유, 그다음 문제 해결책 공유, 그다음에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저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이제 플랫폼의 개념은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뭐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준비하는 게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면역 종합 비타민이라는 게 이제 나온 게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저기 효능이 있는데 이거를 65세 이상 된그 고령 선교사님들 아직 선교지에 계시고 또 한국에도 못 나오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분들에게 걸로. 그 비타민, 그한 병이 보통 한 사람당 3개월치예요. 아침 저녁 먹으면. 예, 근데 그걸 그게 지원하는 사업을 아주 하시네요. 좋은데. 예, 요즘에 네, 그런. 유튜브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 네.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니까 그 단어는 쓰면 또 AI가 잡아가지고 또 벌을 주고 이런 경우가 아이고. 많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예. 방송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 죄송합니다. 말씀은요. 예, 별 말씀은.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플랫폼의 기지가 네. LA였는데 뭐좀 위치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LA에서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 네. LA에서, 보통 예. 우리들이, 예, 일반적으로 LA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위보다는 LA 다운타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LA의 개념은 그 주위에 그 조금, 나온 그 위성 도시들, 그 뭐, 저희가 말하는 오렌지 카운티, 뭐, 풀러턴, 부에나팍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지역에, 저희는 지금, 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LA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는 그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시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전용 유튜브 같은데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유튜브가 또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오디오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방향의 선교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서로 상담해주고 자기의 전문성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권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셔서 예. 오늘 또 그것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까? 그냥 뭐 오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 만나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엄청난 시대가 된 거죠. 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 대면이라는 개념, 제 나름대로 이제 말을 좀 만들었지만 물리적 대면이 아니죠. 온라인 가상 공간의 대면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예배는 같이 모여드리는 게,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교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선교가 연합이 될수 있다는 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김정한 선교사님도 뵙고 또 교류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시간을 늦출 게 아니고 이제 뭐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지금 이게 또 선교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조금 더 확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우리, 공 박사님이, 또 우리, 사실은 교회 나가시죠? 우리 예, 안수 그럼요. 집사님이시고.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공 박사님의 그 모든 스케줄이나 활동을 정말 화려해서 이런 선교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세계 오지에 이 퍼져서 이제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런 선교사님의 활동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하고 또 이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이 김정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니까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본이 되시는 분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화상 인터뷰를 모셔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말라위는 네. 어떤 나라인가? 뭐 그렇죠. 파파뉴기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공병호 TV가 새로운 그런 영역을 확장해 가니까 종합 채널화되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또 저서도 집필하셨고,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 선교사들보다 더뭐 선교 역사라든지를 아시는데, 제가 공 박사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그책 이름처럼 정말 오지에서, 예, 그런 오지에서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님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많이 좀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드릴 수 있도록 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이렇게 오셨던 분들을 이렇게 그 책을 쓰면서 참 고마웠던 것은 그분들이 남긴 기록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할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옛날에는 글만 남겼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디오로 남겨놓으면은 그 네, 자체가 역사가 되니까 기록된 활동이 역사가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김정한 선교사님만 든든하게 믿고 앞으로 그 선교사님을 계속 소개하는 일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 박사님 생각하면서 두 단어가 사실은 떠올라요. 하나는 시대적 책임을 가지신 분이다. 또한 단어는 세대적 책임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생각되는 단어가, 선교적 책임까지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공 박사님의 뭐 독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공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 시대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세대적 책임을 가지시고, 거기에다 또 이제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선교라는, 세계 선교라는 그런 책임감도 감당하셔서 참 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영 출신인데요. 그 통영 출신들은 그 나중에 제가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호주 장로회가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붉은색 백돌집도 짓고 그다음에 예배당도 세우고 했는데 그 옛날에 예배당은 크리스마스 때 가면 흰 떡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50대에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그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 유년기에 그이 불렀던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고향에 와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그다음에 또그뭘 이렇게 짜는 거 있죠. 예, 수회품 같은 걸 짜가지고 또 멜버른에 있는 그런 호주 장로교회에 또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립을 돕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그런 감사함을 우리 민족이 조금 더 깊게 기억을 하면은 현재 훨씬 더 이런 국제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좀 방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의 그 수고와 고생으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참 교회 부흥이 됐었고, 또 동시에 경제 부흥도 됐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운동이 결론은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복음에 빚진 나라로서, 복음에 빚진 개인으로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참그 은혜라는 게 중요한데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참 반듯함으로 장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요즘에 참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좀 미력하나마 할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정치, 사회, 경제도 있지만 훨씬 더 험한 오지에서 자신의 젊음을 이렇게 바치는 분들을 한국 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면은 그분들의 여운이나 울림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이 김정한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아, 선교사님들을 오지에 계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코로나19가 산업계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계도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모든 면에 지금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하시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태로 해외 선교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두 가지가 큰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서로 교류의 단절. 그래서 교류가 단절되고요. 지금 지금 사회적 표현으로는 비대면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선교계도 그동안 선교계의 특징은 항상 그 선교 대회나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일단은 단절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올해도 큰 대회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국 교회, 후원 교회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로 영향을 바로 받는 타격을 게그 받겠네. 선교비, 선교 재정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서 그 단절과 재정 후원의 약화, 요두 가지라고 이제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거로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비 지원금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바로 코앞에 닥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개 이거 코로나 시작할 때한 3월쯤에 이걸 보고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선교사들 그룹으로 나눠서 설문을 했을 때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보통 양쪽에 7, 80%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년에 선교비는 감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듯이 선교비의 책정은 보통 10월이나 11월쯤에 선교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미 지금의 형편으로는 이 내년에 선교비 예산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는 축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선교비가 감소가 됐다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기도로 부탁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의 부족. 그다음에 이제 어디 선교지도 좀 많이 활발하게 다니셔야 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거의 고립화됐다라고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뭐 생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단절이나 고립 같은 것을 경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지마다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세미나 같은 거 웨비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또 환경이 좀 이렇게 돼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선교사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3만여 명 선교사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아마 많이 돼 봐야 한40% 정도라고 저는 제 그냥 경험상 그 정도고 나머지는 뭐 거의 그냥 외롭게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계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한국계 교회가 파송하신 해외 선교사님들이 총수가 한 3만여 분 정도 되십니까? 171 나라에 나가 있는 170만. KWMA라는 그 한국 선교단체 기구가 있는데 연합회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그 발표를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작년 2019년의 통계로는 171 나라에 3만여 명 가까이 지금 나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우리 한국 선교의 특징이 최근의 특징이 그 연령별로 구성을 보면은 그 60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응답자들의 60대 이상이 전체 한인 선교사의 60%가 넘습니다. 60, 60이에요. 60대 이상이 60%. 이제 점차 고령화됐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게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1955년에 태국에 1호로 나가셨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파송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 몇분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후로 신홍식 선교사님 71년에, 또 76년에 김정은 선교사님, 뭐 이은무 선교사님, 임종표 선교사님, 뭐 박기호 교수님, 이재한 선교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쭉 나갔는데, 그때가 이미 40년 전이라는 거죠. 40년 전, 예. 그래서 그 당시부터 나가셨던 분들을 따라 나갔던 이제 후배들이 지금은 어느덧 이제 60이 가깝고 60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갈수록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선교사 파송이 그냥 숫자 그대로 제로였어요. 완전 제로. 그러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점차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야 연령도 평균 연령이 좀 낮춰지는데, 예, 지금의 현상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고령화되신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나기도 어렵고, 또 교단에서는 70세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선교비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점차로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선교비 재정 문제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돌파구라든지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구조의 전통적인 구조는 후원 구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은 뭐 한국의 공예품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만들어서라도 예, 팔아서 얼마나 조잡했겠어요.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거를 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신 건데, 저희도 그런 모델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국 경제가 부흥이 됐기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급격히 선교사 파송도 떨어지고, 재정 후원도 약화돼서, 지금이 이제 어떤 새로운 돌파구인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기간인데, 저는, 우리 공 박사님이 뭐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좀 앞으로 그런 지혜를 많이 좀, 빌려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경제 개념을 다시 좀 갖자. 그래서 현장에서 자립구조를 만들 수 있는 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런데 그게 아직은 굉장히 허약한 구조고,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립화는 결국 이제 돈하고 관련돼 있고 또 비즈니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지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봐야 보면, 예.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조정기가 지금 저희 선교계에서 볼 때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라고 그럴까요? 교포, 그다음에 선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포는 교회를 포기하는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LA 지역도 늘고 있고요. 아하. 예, 그 렌트하던 교회들이 그걸 중단하는 교회, 바로 저희 이웃 사무실에도 교회를 쓰던 것이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선포는 선교지를 할수 없이 포기하는.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될 것이 선교사들의 그 자립경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거,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한 마리의 생선을 줘서 한 끼를 때우게 하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신학을 했고 또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알아서 현지에 가서도 그런 개념을 그 틈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념만 우리가 확실히 생기면 훈련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그 자립구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좀 지지하거나 지원하거나 또 도움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선교지에 있는 그 물건들 중에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가에서는 없는 그 나라의 고유의 특산물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있으시니까 좋은 거를 아시거든요. 그것도 제가 설문을 사실은 했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자립경제를 할때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다 저 거의가 선교지 특산물을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픈이 돼서 특산물을 중심으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 플랫폼에서 예, 그거를 좀 같이 상단 페이지는 전문으로 메인으로 하지만 또 그것이 필요한 분들은 그것도 특산물을 팔아서 성도님들이 어차피 일반 상점이나 그런 데 가서 사시는 것보다 선교사님들 살면 다만 1, 2불이라도 남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고아원 사역이나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트랜지션, 그 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1%나 2%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사들 많이는 못하지만 자녀들 지원을 해주고 학비를. 두 번째로는 고령의 선교사님들, 65세 이상 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건데 특별히 약을 좀 보내드리는 사랑의 약 보내기 운동으로 그걸 적립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고정관념을 깨는 거하고 관련돼 있는데 네, 반응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냉담하고.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선교사인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왜 피라미드를 하느냐, 이제 와서 왜 다단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도 그 고정관념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특산물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몇 분을 또 친구분들을 소개해주는 운동을 하고 했더니, 그거는 다단계 피라미시라 나랑 상관없다.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반응은 굉장히 아직은 초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냉담하고 아주 저조합니다. 네, 고참들, 선교사님들부터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네. 자립 선교를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와 같은 그런 그 특산물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또 선교사에게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혹은 우리가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네.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시각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 확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은 그 변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좀 비본질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이 떼어냈다가 또 붙였다가 이런 좀 유연한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확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또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확장성의 키가 될수 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아우씨구나. 찾아지고 예, 동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은 그 성공 사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확산시키면은 또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또 약간 이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변신을 해갈 네.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형태의 그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재정 자립이 된그 선교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학교 사역이에요. 뭐, 예, 그래서 좀 도시 쪽에 있는 학교들은 뭐 영어를 가리키거나 이럴 때 대개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로 인해서 학교가 자립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그 학교 운영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교회에서는 이거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보지를 않고 그냥 사역 차원으로 보니까 구성은 본질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드러나는 것은 운영 방법은 비즈니스 형태거든요. 등록금 받고 거기 현지 직원들 월급 주고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한다 이런 거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갖고 그거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미 그런 비즈니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못 하시지만, 제가 아는 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저 비즈니스 선교를 전문으로 해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자립해서 필리핀에도 큰 코코넛 농장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다른 나라에 전량 수출해서 신학교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아주 뭐 양계장도 굉장한 수의 양계를 해서 자립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 선교사 장사꾼이지 비즈니스맨이지 저 선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알지만, 그것도 지금 우리 선교계의 약점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발표를 못하고 벤치마킹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하면서도 내가 저걸 시도해야겠구나라고까지 못 가는 거예요. 주위에 눈총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조금만 의미를 더 부여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상대방의 네. 그런 그 절실함이라든지 필요라든지 욕구를 채워주고 또 채워주기 위해서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그 가치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 사회를 합화의 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네. 또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 예수님의 가면서 또 이제 얼마든지 또그 상품을 내다가 또이 선교 사역이란 걸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번에 맞습니다. 가니까 그 LA에서 먹었던 인앤아웃이죠. 예, 햄버거 예, 유명하죠. 인앤아웃 햄버거 집. 햄버거 그 옆에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예, 16절. 3장 16절이 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런 기업 정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예, 그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널리 그냥 요한복음 네. 3장 16절 알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앤아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맛도 있지만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한번더 간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선교 차원으로 볼 때도 아마 그런 면이 좀 적용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와 선교 아니면 그 신앙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본이 좀안 됐거나, 또 이런 면이 있어서 오히려 비즈니스는 이제 5세기 때부터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지만 그 비즈니스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중세에 가서는 더 그렇게 분리가 됐고, 지금도 그 개념이 남아 있어서 비즈니스와 신앙, 선교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예, 그런 사고가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나, 전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이 지맨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런 그 주소를 알려달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정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또 기관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유튜브도 접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김정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 그런 케냐 선교 경험, 그 다음에 또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젊은 학생들의 그런 훈련과 또 파송,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교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이좀 부탁하고 싶은 것, 뭐 성도들한테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공병호 박사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또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방송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될때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그 경제 개념에 대한 좋은 지도 또 그런 조언, 멘토링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교와 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더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편하겠다. 왜냐하면 돈을 못 보내도 선교사님들이 그 울타리에 갇혀서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그 개념에 갇혀 있어서 이 경제 활동을 선교와 연결을 못 시키는 그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물론 교회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중에 하나인데 본질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계속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할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이미 30년, 20년 있으시면은 그 나라 문화, 언어, 그럼요. 경제 구조 속속들이. 또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그 경제가 보이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뭐만 불이 든다, 2만 불이 든다 그러면 교회들이 동역하는 차원에서 같이 그 성도님 중에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면 같이 동역해 주시고 예,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발판이 다시 마련되겠구나 라고 들고 끝으로 저희가 그 아이코이노니아라는 그 선교 플랫폼을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선교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돼서 우리 공 박사님도 이제 우리 컨설턴트로 이제 앞으로 그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전문성 있는 그 지식, 노하우, 사역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제 온라인 대면 시대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맞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50대에 아주 늦깎이로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고, 또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제 또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언젠가 목사님들 한몇 분을 모셔가지고 대담을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이 선교사님 김정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김정한 선교사님이 LA에서 또 저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그런 기회도 가끔 가질 수가 또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김정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세계 만방에 정말 오지에서 빛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소금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구한 말과 일제시대 때그 많은 그런 소위 이야기해서 은혜를 이 다른 국가의 그 젊은 선교사님들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오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교적 측면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를 좀더 이해를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나 안목을 좀 넓히는 그런 부분에 아마 공병호 TV가 하나의 영역을 또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지를 좀 이해하면서 훨씬 더 안목과 시야를 바라보는 것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이고 또 미국은 지금 아침이죠? 네, 이제 새벽인데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